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언택트 시대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영상 콘텐츠 감상을 하는 등 문화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4K 65인치 스마트 TV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제품명은 이노스 내추럴 S6530GG 스마트 퓨어 사운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65인치의 대형 화면을 지원하는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메탈 그레이 색상의 퓨어 사운드 2.0의 전면 사운드바가 내장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성능과 퍼포먼스는 어떨지 제품의 특징과 테스트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아주 간단한 언박싱과 구성품을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간단 언박싱, 렛츠고! 자, 이 제품은 가로 1450mm, 세로 934mm, 넓이는 319mm에 20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으로서 3.8mm의 초슬림 베젤의 풀스크린의 제품으로서 얇은 메탈 프레임을 이용해서 방열효과가 우수한 제품이면서 30W의 최고급 메탈 그레이 색상의 퓨어 사운드 2.0의 전면 사운드바가 내장된 제품으로 돌비 디지털의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 제품의 뒤편 좌측면에 전원부가 배치되어 있으며 뒤편의 우측면에는 USB 2.0 포트 2개와 LAN RJ45 포트, RF 안테나, 광 오디오 단자, HDMI 포트 3개, 헤드폰 AV 단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제품의 영상 제어 버튼도 배치된 제품입니다. 제품의 베젤의 메탈 프레임과 사운드바 배치부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쿼드코어 A55 CPU와 말리 470 GPU와 2GB의 램, 16GB의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으로서 응답 속도와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제품입니다. 또 초고속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해서 랜선 없는 환경에서도 빠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리고 정식 안드로이드 9.0에서 11까지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으로 3000개의 TV 전용 앱을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저해상도 영상을 4K UHD 해상도에 맞게끔 화질을 개선해주는 UHD 업스케일링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또 4K HDR1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HDR 콘텐츠 영상이 용이한 제품이면서 화면 노이즈를 제거하고 명암비를 향상시킨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디밍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죠. 그리고 색전율을 120% sRGB까지 자연스러운 색상을 제공하는 이미지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WCG 색상 스펙트럼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와 크롬캐스트 음성 지원이 가능한 제품이면서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죠. 그럼 제품의 디자인과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제품의 시연 영상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환경과 영상 감상하면서 화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시연 영상, 렛츠고! 유튜브 페니티비 검색.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언택트 시대가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콘텐츠 감상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영상 콘텐츠 플랫폼도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65인치의 4K 대형 스마트 TV는 이제는 필수적인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 오늘 소개한 이노스 TV의 제품은 중소기업의 제품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IPS 패널을 탑재한 제품으로서 화질과 성능 면에서 전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제품으로 특히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사운드와 화질을 직관적으로 설정 변경이 가능한 멀티 테스팅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스마트 핫키를 리모컨 외부에 배치시켜서 다양한 활용성이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탑재된 퓨어 사운드 2.0 전면 사운드바는 추가 사운드바의 구매가 어느 정도 커버되는 제품으로서 사운드의 음질도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탈 그레이의 전반적인 색상과 디자인도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서 디스플레이 효과도 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4K 스마트 TV의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오늘 소개한 이노스 TV의 65인치 스마트 TV는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